3단계로 시작한 이제 닭띠분들 시간인데요. 네. 닭띠분들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네.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에 어떤 좀 변화들이 있을까요? 예. 상반기 때 닭띠분들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취업하려고 했던 분들 아마 취업도 좀 안 되고 이랬을 할 거예요. 근데 하반기 때에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거 그런 것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하반기 때에는 잘 될 거예요. 그리고 연봉도 올라갈 거예요. 결국엔 돈이네요. 아, 그럼요. 당연한 거죠. 장사하는 사람도 돈. 아, 그럼. 취업도 돈. 그럼. 다 돈이네요. 돈. 네. 그러면은 결국엔 닭띠분들. 네. 하반기 금전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그렇죠. 지금, 하반기 때 가다 보면. 네. 더 열심히 하다 보면. 네. 더더욱 좋아질 거예요. 마냥 좋은 건 없잖아요. 예. 아, 계약이 큰 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. 네. 아까 취업. 취업 잘 됩니다. 네. 안 됐던 사람들은 취업 다 된다고요. 네. 분명히 될 겁니다. 네.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. 이력서 넣어보세요.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네. 닭띠분들의 금전운은 네.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네네.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 대박 대운 그렇죠. 제가 닭띠로 호명을 했잖아요. 네.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호명이 된 것 같아요. 우리 신령님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박나는 띠로 호명을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좀 닭띠분들이 희망이 조금 더 있고 네.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나이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. 약간 좀 젊은 층으로 가다 보면은 더 잘 될 거예요. 젊은 층 쪽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네. 이런 분들이면 아마 더 잘 될 거예요. 금전에 이제 막 시작하는 초년생들이니까 네.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. 좋습니다. 네. 자, 대박나는 띠로 호명됐던 닭띠분들이었는데요. 네. 닭띠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네. 하반기에 진짜 대박이 날 수 있게 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닭띠 가지신 분들 해운선이 한번 믿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니까 꼭 도전하세요. 닭띠분들 화이팅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운선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